올리브에 네. 빠졌다가 네. 따뜻한 만큼 무겁습니다. 이게 어디 제품이에요? 콜맨 겁니다. 콜맨. 브랜드는 네. 남산옥스. 멋을 위해서 하신 그렇죠. 거죠? 아, 그래서 여기가 메쉬가 아니구나. 정말 엄청나게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한정판으로 요색만. 저 여기랑 네. 도킹을 하라고 나온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쵸? 옆집이랑 옆집도 막 분위기 엄청 좋네요. 조절이 가능해서 제품명은 모르신답니다. 어딘지 나눠서 쓰고 있어가지고 와 네. 롬버스 색이요. 그래서 이게 높이를 이렇게 Z자로 열리게. 오 야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네. 이게 이거를 원래 이 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구찌 가방 찢어서 아 진짜? 뭐 지금 국내에 아마 몇 분 안 가지고 계실 거라 제가 호불호 찾아갖고 지금 요즘 좀 핫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지그랜턴이라는 걸 안에 세 개 껴놔야 되는. 자 다음은 달봉이네님. 지금 두 분이 오셨나요? 네, 네. 저희가 커플이고요. 컨셉은 이제 밀리터리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 텐트를 좀 바꿨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첫 피칭 해본 거고 그리고 아. 좀 이렇게 밝은 텐트는 아예 처음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사실 두 분이 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제이크라 회사랑 코오롱에서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나온 텐트인데 빅돔 텐트라고 해요. 원래 정식 명칭은 제이크라 5.0. 제이크라 5.0. 네 이렇게 나왔는데 좀 다른 게 이쪽이랑 이제 코오롱 로고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쪽에 아래 보시면은 이쪽에는 원래 제이크라가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빅돔이 들어가요. 네, 원래 크라운 돔이 정확히 명칭이 맞고요. 원래 제이크라의 크라운 돔인데 네, 이제 이번에 콜라보하면서 빅돔으로. 그렇죠. 이제 코오롱에서 나오는 빅돔에 이제 그거를 승계하기 위해서 빅돔이라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 금액은 조금 많이 비싼 편이고 대략 어느 정도 될 지금 네. 공식 홈 기준으로 450만원. 저는 이 텐트를 이제 교환으로 갖고 와가지고 터널 텐트를 쓰다가 이제 공간이 좁아서 바람이 좀 더 강하고 세팅을 이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요 안에 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원래 아크릴 테이블인데요. 네네. 원래 이제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희는 좀 이제 랜턴 부족할 때는 뭐 쉐이드가 좀 안 이쁘다면은 이를 같이 해가지고 명판 느낌으로 많이 해놓고 있고 이거는 이제 루이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테이블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끝에 카메라 삼각대를 껴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야 여기 좀 엄청나게 멋지게 앞에 이렇게 랜턴을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텐트 안에 한번 구경 해봐도 네. 될까요?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텐트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야. 와, 안경에 습기 찰 정도로 굉장히 훈훈합니다. 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가볍게 오늘은 세팅을 한 건데. 가벼운 거예요, 이거? 네, 우와. 오늘은 진짜 가볍게 세팅을 한 거예요, 제가. 우와.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우와, 진짜. 네, 저 이번에는 뭐 네. 전기장판도 안 깔고, 테이블도 안 깔고, 의자도 이제 저쪽에 있지만은. 이제 평소에는 이쪽에 가득 차게 네. 항상 맥시멈 캠핑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 텐트가 네. 몇 미터예요? 이 굉장히 크거든요. 높이는 2.75미터고요. 2.75. 이제 제이크라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는 제일 넓을 수는 없지만 네. 제일 종과 높은 텐트로 지금 설명되고 있고 이제 동일한 제품 야크돔, 뭐 슬링핀, 그다음에 뭐 헥토르 이런 제품에 비해서 더 크고 더 개방감이 더 많죠. 피칭하실 때는 좀 어떠세요? 네. 보통 야크돔이라든지 헥토르 이런 게 이제 한번 피칭하면 이제 허리가 아작이 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오데시 돔을 좀 많이 써봤던 이제 템퍼라서 예. 이 텐트 구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지오데시는 이제 가로폴 만나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세우는 형식인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밖에서 아웃폴을 먼저 끼우고 그다음에 스킨을 끼우고 가운데 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 두 개의 폴대를 연결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대략 혼자 친다 하면은 느긋하게 치면 20분 정도? 20분이요? 네, 이게 텐트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이야. 버클끼리 끼울 수 있는 이제 제이크르만의 기술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랜턴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달아두시면서 야 진짜 너무 감성적으로 잘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네요. 와. 쉐이드가 주는 경우는 이게 예. 일본의 코로니스타라는 제품인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네. 만드는 방법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단을 사서 제가 네. 만들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컬러대로 하는 건데 이게 엑스팩 원단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방수는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질기다 보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얘가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게 눌려도 다시 돌아와요. 살짝 잡아주면. 어. 네. 이게 원래 이제 돛담배에 들어가는 네. 재질인데 돛에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스팩 원단의 특유의 X라인 이런 게 이제 줄무늬 모양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침실. 네, 침실은. 침실 그 코트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코트는 네. 저희가 원래 좀 헬리우스 코트를 좋아하다가 네. 바꿨는데, 이제 마운트 리버의 클릭 코트라는 네. 제품이고요. 동일한 제품인가요? 동일? 네, 동일한 네. 제품이고, 이제 저희가 그 설치할 때 용이하더라고요. 네. 헬링우스 같은 경우는 레그도 따로 사야 되고, 꽂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제품을 썼는데,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좀 애용하는 편이고요. 침낭은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아, 네. 이거는 베이스 침낭의 퀀텀 1500 침낭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이번에는 네. 이렇게 전기장판을 안 깔았어요.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네. 아, 이거 저쪽에서도 쓰시던데 요거 같이. 아, 네. 이거는 네. 우드피엘이라고 네. 몬스터파라고 M8 콜라보 제품이고 아~ 저는 이제 카보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컬러를 많이 골랐어요. 디자인을. 네. 그리고 이제 컴튼 1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스다운 1500이 들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장판, 전기장판 없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어제 1박을 사용하면서 그냥 더웠어요. 땀이 날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전기장판도 없는데. 네, 완전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따뜻하게 잠을 잤고 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머미형인데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어깨 라인에 좀 많이 관섭을 많이 받는데 네. 이 친구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지퍼를 완전히 닫았을 때 이렇게 당기면은 어느 정도 햇빛도 가려주고. 이 정도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당겨준 그건 있어요. 네. 요거 침낭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두 개 구매했을 때 한 90만원대에 샀는데 야 하나당 한 40에서 50 정도 나와요. 40 정도. 네, 현재 품절 제품이고. 아, 지금 또 품절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나와요. 캠핑 하신 분들한테 가격대가 제일 저렴한 제품이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죠. 네. 저희 난방 같은 경우에는 네. 페니터를 사용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난로에다가 이제 네. 동력팬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많이 가동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짐이 좀 헤비하다 보니까 페니터 위주로 갖고 왔고 이 제이클에서 기어 로프트라 해가지고 네. 여기 위에다가 면으로 된 제품을 껴요. 근데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그 설치 시 뭐 철수하시 시 그게 너무 힘이 많이 되니까 안 한 편이고 룸에다 네. 워머파 프로라고 해가지고 네. 이 제품을 좀 사용하거든요. 네, 서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깔끔해. 네. 루메나에다 온 거예요, 이거? 네, 루메나 워머팟인데, 이게 네. 일반 모델이 있고, 프로 모델이 따로 있어요. 네.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차콜 이제 블랙이라 해가지고, 이 색깔이 네. 나오는 편이고. 겨울에 제일 화실 중 환기 같은 거. 네네. 이제, 제이크랑 전구가 높다 보니까, 네네. 이 이제 폴을 많이 줘요. 아, 폴로? 네, 이렇게 폴을 걸어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게. 그렇구나. 오. 그리고 신기하다. 지금 이 텐트가 보시면은 여기 전체 다 메쉬가 있는 데가 문이 열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환기나 아니면은 온도 조절에 더 유용한 편이죠. 여기 다 열리는 거구나 이게. 네. 여름 같을 때도 그냥 이거 이렇게 다 열어놓고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네. 전면 보시 여기 이쪽도 있지만은 네네. 여기 폴대가 세 군데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럼 예. 개방감이 많이 좋죠. 아, 근데 여름에는 사실상. 다프죠. 네, 다프에 간편하게 신기 최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감사하죠. 네, 달봉이 캠핑님,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멋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잉잉님, 2인 세팅입니다. 너무. 세팅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텐트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제 거는 운막 M이라고. 운막 M이요? 네. 그 운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감성적으로 예쁘게 생겼네요. 요 텐트. 여기 우레탄 창이 3면에만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3면에만 있고 이게 메쉬 창이랑 면이랑 이제 TPU 이렇게 세 개 바꿔낄 수 있는 텐트예요. 커튼은 따로 하신 거예요? 아, 네. 커튼은 별도로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 여기 랜턴이랑 해가지고. 여기 혹시 인디언 행어는 어디 거예요? 아, 인디언 행어는 정확하게 어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러세요? 네. 네. 우리 제품으로. 여러분 이런 거 뭐 사시려면 알아서 네, 검색하셔가지고 네, 사시고. 랜턴. 와, 랜턴 이거 특이한 거 요거 쉐이드 이거 뭐예요? 아, 저게 도토리 쉐이드라고 네네. 그
카페에서 이제 공구를 했던 건데 제가 그때 한창 랜턴이 너무 꽂혀가지고 구매했던 거예요. 도토리 쉐이드. 네. 와 그리고 여기도 런치박스 저 색깔이 원래 있나요? 아 이게 스타벅스 네. 그때 스탠리랑 한정판으로 아, 네, 나왔던 그쵸? 런치박스예요. 오, 역시 청록색으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런치박스가 또 있네요. 이쪽에도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안에서 불멍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이번에 네. 보내주신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2만 원대인데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2만 원이요? 네, 2만 원이요. 이거 알콜 램프인 거죠? 네, 레타놀. 맞아요. 예. 야, 2만 원대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아래도 골재로 해가지고 쉐이드 이렇게 두시고 랜턴 부자시네요. 랜턴 랜턴을 엄청 이쁘게 저렇게 해두셨습니다. 이 텐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보통 4m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4.4 이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조금 둘이 쓰기에 훨씬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각이 조금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죽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없는 텐트로 나온 거라서 그러네요. 보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떨어져서 죽는 각이 확실히 적긴 적겠다.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맞네요. 둘이서 놀기에는 네. 진짜 좀 넓게 쓰는 텐트라서 둘이서 놀기시기에 네. 파세코 난로 쓰셨죠? 네. 그리고 혹시 위에 서큘 같은 것도 돌리셨나요? 아, 네. 위에 서큘 돌렸습니다. 서큘로? 네. 아, 서큘로 이렇게 돌리시고 난로. 좀 충분하겠죠? 뭐 오버스펙인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좀 네. 날씨가 춥고 이게 네. 제일 약하게 조금 약간 틀어놓고 네. 있다 보니까 막 엄청 따뜻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따뜻한 정도. 네. 아, 춥지 않다 정도. 따뜻한 정도. 네. 나 은근히 텐트가 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죽는 각도 그렇구나. 없고 은근히 넓어가지고 저거 하나로 사실 조금 춥게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야, 너무 감동적인 그런 캠핑 용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잉잉님이셨습니다. 자, 다음 집입니다. 하나 둘 셋 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혼자 오셨대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추측하시기에 남성분이 하셨을까요? 여성분이 하셨을까요? 야, 저 이거 사실 아까 보고 나서 100%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 셋 님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입니다. 야, 대박이에요. 혹시 군인은 아니시죠? 네. 아니죠, 아니죠. 네, 군인은 아니시고 누가 봐도 군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자, 텐트부터 혹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텐트 제품 어디 제품이에요? 여기는 16비트 제품이어가지고 16비트? 네. 16비트. 요게 그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16비트.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네. 이 텐트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품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텐트를. 그쵸, 흔하지 않은 네. 텐트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혹시 모형님 봐도 될까요? 아, 좀 누추하지만. 아,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야, 이거 완전 막사인데 막사. 우와, 완전 막사예요, 여러분. 우와, 대박이다. 이야. 별거 없지만. 깔깔이도 있어요. 깔깔이. 대박이다. 우와. 이야. 저랑 같이 이 텐트를 쓰는 사람들이. 네. 이런 깔깔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깔깔이. 네네네. 이런 거 맞춰가지고. 네. 다 여섯 명? 이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이거. 이야. 유니폼처럼. 이야. 거의 팀복이네요. 네, 와. 맞아요. 야,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와, 테이블은 뭐예요? 이거는 DOD 네. 테이블이어가지고 DOD? 이제,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DOD. 네, 이제 DOD 테이블이어가지고. 네, 다시. 네. 이제 이 또한 제품도 카키 색깔이어가지고. 네. 저희 이제 같이 루트베이스 쓰는 분들이. 네. 요거 같이 다 이것도 다들 쓰시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킹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이거 여기 쭉 연결해서 쓰시겠네. 네, 이렇게. 맞아. 이제 텐트도 이렇게 네네. 도킹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 옷 좀 한번 뒤로 돌아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아, 요거 같이 팀복으로 맞춰서 깔깔이를 아주 그냥 네, 멋지게 입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맞췄으면 좋겠네요, 저거. 네, 너무 따뜻해요. 네, 저도 집에서 진짜 깔깔이 입고 다니거든요. 야, 지금 깔깔이 보이시죠, 여러분? 야. 텐트백은 여기다가 왜 걸어두셨어요?
가리려고 그냥. 가리려고. 아, 가리려고. 이제 이거를 다 닫으면 좀 답답하니까 요거만 네. 하고 밑에 보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맞아요. 안에 저기 저 침실 세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침실은 그냥 볼 건 없는데 그냥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모포잖아. 이것도 군대 모포네. 아, 그닥 그 위상 들지 마세요. 우와, 이것도 모포네. 네. 이거 어. 이거 포단이어 가지고 네네. 제가 포단. 동두천 거기 가서 양식장 아, 실제로 사셨구나 그거. 네, 거기 가서 이뻐가지고 사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항상 이걸 덮는데. 얇은 침낭이시라는 거죠? 네, 그냥 이제 딱. 안 추우셨어요? 네. 얇은 침낭이셔서 했는데 괜찮으셨고. 네, 기어미션. 오늘 기어미션. 난로는 기어미션 쓰셨고 서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저 혼자 자니까 네. 지금 이제 낮에는 여기서 생활하고 네, 네. 밤에 잘 때는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서큘 아래로. 난로 안에다 놓고 네. 이렇게. 와, 근데 진짜 놀랍네 이거. 와, 이 텐트. 더블백. 더블백이구나. 와, 네. 더블백. 제가 저거에 산 게 10여 년 전 이제 20살 초반 때. 네. 막 그때 이제 되게 그때 뭔가 그 막 이제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 막 이런 거 이래가지고 이제 좀 빡시지 않은 옷에? 그런 옷에 이제 더블백을 매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메고 다니셨던 거예요? 네네. 20살 이후에 이제 10여 년 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사고 막 이랬죠. 명품백이 아닌 더블백을 메고 다닌 그녀셨답니다. 와, 대박이시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네. 고카프였나? 거기서 샀는데 네. 키친타올. 키친타올. 아, 이제 아, 아, 아. 키친타올을 쓸 일이 있으니까 저희 노즐을 네. 많이 가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가려가지고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카키로 이렇게 네. 카키 아니면 멀티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티슈 가방, 키친타올 가방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맞아요. 키친타올이 네. 굉장히 감성을 많이 해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야, 이 앞에 또 한번 예, 보겠습니다. 혼자 오신 분 짐이 뭐 이렇게 많아요? 혼자 오신 분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아, 저도 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야. 처음에 네. 경차로 시작을 했다가 네, 네. 차가 너무 좁아가지고 SUV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꽉 차더라고요. 혼자 다니는데. 와, 아니 뭐 난로 가방부터 네.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는 커피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국그릇 막 이런 거, 냄비 이런 식.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부탄 가스, 막 이소 가스 이렇게 담아놓고 조그만 이제 난로 이런. 저 소형 난로. 뭐, 소형 난로. 네, 네. 아. 툴콘 막 이런 거. 아, 툴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데 가방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깔아 두셔도 네. 그냥 너무 그냥 군대 그런 느낌 나가. 밀리터리 느낌 나도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예쁘네. 야, 그냥 막 진짜 막 던져 놓으신 것 같은데도 네. 여기도 호러인스타를 이렇게 네. 지인분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자작으로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아. 제가 샀죠. 이제. 아.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야, 대박이시다. 이것도 요거 이제, 요거 여기 뒤에는 이제 가리개 보지 요거, 마시고 요거 보세요. 와, 이런 거 나 이거 진짜 이거 처음 봤어. 아무리 약간 비슷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거는 처음 봤습니다. 가리개 뒤에 이제 쓰라지게 네. 없는 거 이제 안 예쁜 거 가리기 위장막. 네, 맞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진짜. 아니, 군대를 동경했나요? 군대 네, 가시는 걸? 가고는 싶었는데 이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에는 삼각대 왜? 아, 이거는 있냐? 그 네. 장작 가방인데. 아, 장작 가방. 네,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장작 그 가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떨어지게. 너무 아. 좋고. 일단 이거는 뭐 쫄대 가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아, 이거는 원래 네. 제가 이제 노지로 되게 많이 네, 가다 네. 이거는 근데 여기다 이제 물통을 놓고 물통바지? 네. 아, 물 뭐 손 씻거나 뭐 이렇게 막 이런 물통 겸 이제 장작 이제 보관하고 막 이런 거. 아, 요 네. 삼각대 요 삼각대는 처음 봤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철모도 있는데요? 철모도. 철모도 있는데? 그리들이랑 일부러 DP를 이렇게 그냥 땅에 이렇게 쫙 깔아 놓으시는구나. 던져놨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제 와. 여름이면은 이 제품들을 이제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네네. 겨울은 이제 그냥 전시용. 저거 뭐예요? 저거 M8? 여름에 진짜 좋아요. 진짜. 모기향 아니에요? 모기향? 네, 맞아. 모기향. 얘는 이제 커버가 있으니까. 한번 더. 네네네. 좀 지저분한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놓고. 이제 곧 12월이란 말이에요? 네. 모기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DP를 위해서 인센스도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인센스를 막 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소토가 안 돼가지고 제로잉? 응. 아, 제로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이제 저도 이제 막 검색해보고 막 사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거는 진짜 저건가요? 헬멧인가요? 저 방탄 헬멧은 아니고 이제 네. 그냥 갓 이제 뭐 이제
둘째로 이제 실드 갓 막 이런 노래가 터졌는데 왠지 6.25를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 와 대박입니다 여기 와 여러분 하나둘셋님 요 텐트인데 요거 옆에서 잠깐 한번 텐트도 밖에서 한번 바꿔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면은 거의 직사각형으로 보였거든요 이게 아. 옆면인데 야 중농각이 진짜 거의 없겠네요 네 어. 근데 지금 각이 안 이쁘긴 해요 지금 어, 이제 뭐 땡기면은 이제 뭐 이건 펴지는 거는 그렇긴 네. 한데 야, 너무 추운 날씨고 힘드셔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진 세팅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둘셋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곧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집입니다. 떼제베 캠퍼님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트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맥시멀 캠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미니멀로 바꾸려고 에어 텐트를 처음 구매했거든요. 저는 이거 두 번째 피칭한 텐트고요. 쿠디에서 카키 텐트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 8.0 버전으로 카키로 나온 버전 에어 텐트입니다. 쿠디 카키색 8.0 네. 네, 그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쿠디 카키로 나온 거 안 그래도 저 박람회에서 봤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아까 세팅 보고 나서 이거 어떤 텐트지? 그러고 했었는데 이게 쿠디 제품이었네요. 앞에 랜턴이랑 이런 거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 랜턴은 네. 그 너무 무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간단한 골재로나 네. 그런 미니멀 랜턴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이 과자 이게 맛있습니다. 네. 어,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거의 골재로나 아니면 골재로 파츠들 할 수 있는 거 하고 원래는 약간 베어본즈에서 나온 스타일인데 이제 국내에서 약간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근데 2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네네.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다니시는 스코겐이나 베어본즈 이런 거는 클래식하니까 하나씩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 알루텍 두 개 앞에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팅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세팅하시나요?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드밀러도 네. 사용을 했고 네. 큰 박스들 많이 사용했는데 너무 차에 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알루텍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리터짜리죠? 정도 되나? 43? 그쵸?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솔캠으로 딱 좋게 에어 텐트로 피칭을 하니까 5분이면 되더라고요. 펌프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전동으로 하셨나요? 에어 펌프 브라보 에어 펌프로 5분이면은 완전 전동으로. 네, 전동으로 네, 네. 바로 가는. 아, 스코겐도 이렇게 어 버켓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이거 예티. 예티? 네, 예티 버켓인데. 와, 요 안에는 혹시 뭐가 들어있나요? 저는 여기 그 정구류, 여기. 정구류? 네. 요런. 네, 조그마, 랜턴 같은 거 여기. 요즘 조그만 전등, 네. 아니, 랜턴 같은 것들 여기다가. 네. 아, 이렇게 저장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예티, 이거 소프트 쿨러인가요? 네, 예티 소프트 쿨러. 아, 소프트 쿨러. 이거 되게, 솔캠 다니실 때는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좀 약간 얘랑 작아 보이는데? 그쵸? 사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네, 여기 술만 들고 다녀요. 아, 술만. 네. 그러니까 2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8리터인가 그래서. 그렇죠. 작아가지고. 아, 그 안에 세팅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안에 네. 세팅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솔캠이시니까 네. 솔캠에 미니멀 캠핑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행어를 저렇게 옷걸이 같이 사용하시네요? 네, 겨울이라 가지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아. 많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지금. 난방은 신일 900이요. 신일 900. 이 사이즈 자체가 3m 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0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전에 네. 발알 같은 거 써도 네. 900으로 대류만 잘해도 네. 충분하더라고요. 발알도요? 네, 발알도 아. 괜찮아요. 와, 7m 급인데 거의? 네네네. 통풍기랑 잘 켜면 괜찮아서 이야. 저는. 네. 지금 서큘은 원래 돌리는데 지금 충전하고 계시는 거죠? 밑에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아, 밑에서 이렇게 아예 거기다 틀어서 올려주는 거구나. 네네네, 올리고 있어요. 아. 아니, 오히려 근데 위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위에서 내리긴 하는데 네네. 너무 더워가지고 아, 오히려 더, 예, 너무 더워서? 작은 사이즈라가지고 아. 밑에서 올리는 게 저는 얼굴이 아. 더 좋더라고요. 아. 여기 침대는 뭘로 쓰시나요? 침대는 에어매트입니다. 인텍스 제품이고요. 요건 냉장고인가요? 네. 냉장고 여기에 이제 주 음식들을 네, 음식. 또 여기다가 아, 저장을 해주시고. 진짜 깔끔하게 그냥 솔로 캠핑 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밑으로 또 보여드리자면 침실로 이렇게 주무시고 지금 원래 메인은 이제 저기 같이 계시는 거죠?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기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메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에다 두시고 필드 오피스 여기다가 조그맣게 두고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원래 제가 노나돔을 사용했거든요. 노나돔을 쓰는데 네. 일부러 노나돔에 맞춰서 파란색을 다 맞춘 거예요. 노나돔 무슨 색깔 쓰셨는데요? 블랙이요. 블랙이요? 근데 어, 그게 어. 기본 프레임이 파랑이잖아요. 아, 블랙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네, 다 맞췄는데, 다 맞추셨구나. 아. 근데 예, 그래서 다 파랑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의자도 아, 하는데. 그러시구나. 요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파란색도 되게 유니크한 색깔이에요. 이거 헬리녹스에서 그 한정판으로 나왔던 아. 건데 이게 밤에 되면은 형광으로 바뀌는 아, 형광으로 거죠. 또 네.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들 다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자, 깔끔한 세팅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5시간에 걸려서 이 목고지 정모 같이 오늘 돌아봤는데요. 와, 진짜 캠핑의 진심이 느껴지시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5시간 걸려서 온 것도 너무 뿌듯하게 진짜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사실 그 보신 제품들 중에 모르시는 제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DM을 보내셔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짱캠핑 텐드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